27장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너의 문제다. 유다는 은화를 성전 안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돈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피값이니 성전에 두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밭은 지금까지 피밭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은화 30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값이라고 정한 값을 받았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는데 밭값으로 그 돈을 주었다. 이것은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이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이 들리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저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어젯밤 꿈속에서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청하라고 시켰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시켜 주길 원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겠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한 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대원이 예수님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붉은색 옷을 벗기고 원래의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이 나가다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군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고 쓴 죄패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께 이옥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사람아! 네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당장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라.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은 욕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자 얼른 한 사람이 뛰어가서 해면을 가져다 신 포도주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시도록
지팡이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가만 놔두어라.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러 오나 보지. 다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쪼개졌으며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과 병사들이 지진과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많은 여자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려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출신의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남겨주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천으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는 큰 돌을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고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곧 준비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리셔서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꼭 지키게 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후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무덤을 지키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무덤에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시켜 입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